왜 이렇게 늦어? 너 뭐 저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씨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 미안해. 형이 제일 오래 걸렸어 지금. 내가 너 계속 보고 있는데 저 새끼가 슬로우 모션인가? 아 그냥 이제 찬스 스토어 팝업 갤러리아 팝업 뭐 요것도 그거 내 구경한다. 구경하러 가는 겸.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블랙아웃 익스클루시브 제품이 나갔기 때문에 오늘부터 발매거든. 네. 거기서 찬스 그 갤러리아에서 딱 그래서. 거기서만 팔아요? 아니면 뭐 인터넷 온라인도 판매할 것 같긴 한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거 뭐 그쪽 운영 방침이고 하니까. 아 이번에 그 완전히 걔 엿먹었거든 나. 그래요? 아 이제 찬스스토랑 이제 새로 이제 뭐 또 앞으로도 거래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네. 내가 완전 서비스로 마진 없이 내가 해줬단 말이야. 네. 나는 내 쪽에서는 판매하지 않아. 네. 내가 제품 생산해준 거야. 네. 진짜 한 푼도 안 남기고 했거든. 네. 형제도 놀랬어. 왜요? 너무 싸게 나서? 형 진짜 마진 하나도 안 보셨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불량이 12장이 나와가지고 아 불량이 완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마진을 없이 해준 게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고 해줬어 지금. 진짜.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존나 있거든 지금. 아 씨. 발이 작아 보여. 저기 계신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좋은 데 받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고 있습니다. 많이 왔어? 오늘 그래도 오전부터 많이 와주셔가지고 루디 형이라고 그 신발 해체하시는 아티스트 형님이신데 그 저기 뭐야 외국 해외에서도 엄청 많이 활동하시는 저는 얼굴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자주 온라인 어디서 많이 뵈가지고 원탁이 형 네네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 보고 있고 저희 거의 초반부터 봤었어요. 아, 그래요? 주변에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형들 나이가 같으세요. 아 진짜? 네. 82년생입니다. 아, 난 나보다 형인 줄 알았는데. 네, 뭐 알아서 잘 생각할게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미아라이스랑 다스랑 콜라보를 하셨고. 아, 진짜? 네. 아, 좀 글로벌. 네, 글로벌 아티스트. 제품이 조금 해외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전시 많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 브랜드를 하나 스트릿 브랜드 냈는데 이제 미아라상이 너네 뭐 우리 매장 빌려줄 테니까 해.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가서 하고 재밌게 네, 또 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한번 초대하실 거. 네, 진짜 나중에 꼭 한번 뵈요 따로. 진짜 옛날에 막 앉아서 수다 떨고 그런 것부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에서 나와주시면 안 돼요? 너는 저는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좋아해가지고 아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쵸. 아, 약간 제야에 숨어있는 약간 네네. 제가 잘 보고 있어요. 다음에, 너무 좋죠. 다음에 한번 네. 말 나온 김에 잡으시죠. 아 네 저는 좋아요. 어디서 하세요? 아, 저희 광진구요. 네, 아 광진구 네, 네. 저는 마포긴 하지만 어디든 좋습니다. 예, 아무 때나 뭐. 아니요, 네. 아무 때나가 아니라 형. 아, 지금 바로. 아, 혹시 1월 9일 괜찮아? 아, 이렇게 잡는군요. 네. 갑자기 전화가 왔고. 아, SNS는 나온다. 친구들 엄청 좋아하겠다. 9일 날은 시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9일 오후에. 네. 화요일에. 연락처 이따가 교환하시고 한번 여기 따로 하시죠, 그러면. 네. 9일 날이요? 알겠습니다. 에센스 좀 적어 놓을게요. 오늘 잘 오셨어요? 잘했네. 아, 규혁 씨도 잘했죠? 아, 그럼. 아, 나이스. 지금 게스트 형도 잘했죠? 아니, 아까 올라오실 때 이미 네. 많이 뵀던 분인데 이러고 있었는데. 네. 여기 확실히 매출이 좀 좋아요, 여기가? 백화점이 네. 그래도 저희가 안산 매장보다 낫죠. 안산 매장은 저희 진짜 매장 인테리어 다 해놓고 깔끔하게 해놨는데 맨날 택배 맞았어요. 진짜로 완전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개만 4층에 뭐 이런 카페가 있네. 이모 화이팅. 아, 뒤로 여기네요. 여성. 어? 누워봐. 남성.
지금 사려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면 그냥 이게 세트야? 나도 칼국수 세트 먹어. 아, 난 비빔 물국수 세트. 난 비빔 물국수 세트. 가위바위보 한 번씩. 가위바위보. 칼국수 세트 하나 하고요. 비빔 물국수 세트 하나 하고 콜라 하나. 감사합니다. 칼국수 어느 쪽으로 나가면 감사합니다. 드세요. 혼자 참치 드시는 거 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나 잘못 시켰다. 살얼음이 많을 줄 몰랐는데. 네? 이렇게 살얼음이 많을 줄 몰랐는데. 씨. 조용하게 드십시오. 아, 이 사진에는 살얼음 없구만. 아, 이게 뭐야? 조용하게. 이씨. 뭐 안 되는데? 뭐야 이게?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아, 진짜 나 이거 잘못 시켰는데 완전. 아직 밥 안 먹었죠? 어. 어, 밥 먹고 왔지. 밥 먹었다고? 응. 나 아침에 먹고. 아직 밥 안 먹었죠? 난 밥 먹었지. 나 아침에 어디로 가는 거야? 밥 바로 옆에 그래? 못 가서 야, 먹었냐고. 몇 명이세요? 네 명이요. 없다. 그거지 뭐, 뭐 그냥 뭐 그때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뭐 어떤 스케이트보드를 안 타면서 의류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담겨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괜찮다고. 아니면 그거 걔 거를 쇼츠로 몇 개로 딱 나눠가지고 그냥 딱 올려버리는 거야. 쇼츠 세네 개로. 네,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은 딱 한 질문에 대해서만 딱 답변을 하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이렇게 쇼츠로 딱딱딱 해서 걔 거를 한 세네 개로 딱 해가지고 올려버리는 거야. 그게 낫겠다. 그게 그거는 딱 이제 단발적인 질문만 되는 거지. 네. 유명한 데야. 아, 네네. 이거 지금 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원래 나오면 항상 좋아. 쌀국수가 되게 얇네. 응. 이건 그냥 국수네. 응. 코리안식. 약간 잔치국수 같아. 어. 은조는 얘기했어. 나는 은조님하고 나하고 뭘 하는데 사실 평범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근데 내가 은조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은조님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프릴러스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여타 국내 브랜드가 나와서 아 이게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존나 가식 아니냐, 광고성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난 그 얘기가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함부로 얘기를 하면은 부누님이 어떤 그런 돈 받아서 돈 같은 게 좀 거기다가 그 광고해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 고수 들어가 있네. 그래서 답변을 미리 잘 생각해라. 본조님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본조님 생각을 그렇게 본다. 알았대. 생각 잘 해오겠대. 잘 답변.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본조 나와서 뭐 요즘에 뭐 좋아하시나요? 뭐 이런 얘기 해봤죠. 사람들이 뭐 재밌어. 의미 없어. 마음에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해야 돼. 그게 핵심인 것 같아. 그게. 그거랑 포조, 포조 얘기야. 우리 맨날 의정부 와서 타는데. 의정부야 거기가? 코스코 앞에. 운전 요즘 잘 나가더라고. 저번 주 연락했는데 제가 시간이 다음 주 10, 11, 12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 난 언제든 되는데. 안녕하는 거야. 경기로서 내 존나 내 이상형 되는 거야. 안 닮았다고 씨발놈아. 개소리 좀 하지 마. 촬영 잘 된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곤조님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내 생각보다 더 순수한 사람이야. 곤조가 없으셔? 곤조는 없지. 제가 흔들리니까. 근데 되게 생각도 깊고 내 생각보다 되게 좀 순수하신 분이에요. 음악이 아주 맛집이야. 이거 곤조님 거예요? 아니 원래 있었어. 아 그래? 아 그거 내가 먹던 거잖아. 이거 뭔지 아세요? 문가대라고. 이 형 별명이 문가인데 자기 이름 써서 커피를 마는 거야. 아니야, 지금 보세요. 뭐 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한 잔만 좀. 아, 진짜 너무 너무 제가 많이 먹을 때. 알겠잖아요. 어떠신가요? 맛있... 석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맛있는데요? 1티어인데 1티어.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1티어예요, 확실히. 되게 맛있는데 이게? 아, 이게 스타벅스가 더 맛있잖아요. 아니, 이게 더 맛있어. 아니,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예리야, 너 티 한 병 드려라. 너? 아니, 드시라고. 아니, 괜찮습니다. 아, 우리, 아니, 우리는, 아니, 너무... 우리는 홍보 안 해도 돼, 그냥. 뭐 있어? 아,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맛있어. 안녕하세요. 신발을 오랫동안 저기서 척한데요. 아 사실 탱커를 더 좋아했었는데 척화가 요즘 척화가 좋더라고. 비 오는 날 신으셨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물을 여기.
정당해가지고. 이쪽 뒤에 허옇게 뜬 자국은 좀 원래 있던 거라서.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네. 멋있네요. 이 바이크가 우기어 좌기어가 다 있어가지고 양쪽이 다 그래. 납작한 걸로. 양쪽이 다 이렇게 약간 자국이 났어요.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데 뭐 좀 케어가 된다면 케어를 할 상태 정도는 사실 아니죠. 저는 뭐 러프한 유는 그렇게 뭐 추천은 네. 드리진 않아요. 신발에 닦는건 진짜 기분인 것 같아. 이거 닦으면 기분 좋아. 그렇게 하지. 뭔가 이렇게 정신 수양하는 것 같지. 그 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칼 간대잖아. 그냥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칼만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쫙 이렇게 일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해놓고서는 가다닥 가면은 그게 그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진대. 잠시 또 올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가자. 네. 너 어디 가? 저 사무실 가봐야 돼서. 바로 가? 바로 먹고? 네. 네, 바로 가야 돼. 가겠습니다. 아? 갈게요. 수고하세요.